번호는요, 네, 전북 순창에 있는 무직산입니다. 높이는 채 600m가 안 되지만 한반도 지형을 조망할 수 있고요, 암릉 구간도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. 무직산 아래에는 한반도 지형을 감아도는 호종소 둘리길 조성되어 있어 편안한 발걸음으로 산행을 마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무직산은 오그로짬 배틀대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초입을 알리는 아주 표시기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주. 계속 이어지는 오르막길인데요,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. 역시 산은 산인가 봅니다. 상당히 좀 낮은 산인데도 처음에는 계속 좀 경사가 오르막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거대한 도면에 옥새바위가 좀 나타났습니다. 이 바위는요, 조금 이따 저 위에 올라와서 보면 신기하게도 코끼리 바위로 변한다는 사실 아시고 잘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. 표시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좌측으로 가시면 알바고요, 우측으로 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사일사 한번 가는데요, 소나무들 있어가지고 소나무 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사일사 한번 오니까요, 뚜렷한 뭐 다른 뭐 표시는 없고 표시기들이 아주 많이 매달려 있네요. 소나무 아주 좋네요. 이야, 어마어마한 나무 대극 계단이 나타났는데요. 첫 번째 전망대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제대로 좀 한반도 지형이 제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망대 올라오니까요, 옥새바위가 이제 코끼리 바위로, 아 진짜 코끼리네요. 아주. 아,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. 삼거리가 나왔는데요, 저희들은 이제 무직산 정상을 향해서 또 계속 가겠습니다. 400m가 지금 남았습니다. 자, 무직산 정상에 왔습니다. 정상에서 식사하는데요, 그 어느 뷔페 식당보다도 너무나 좋습니다. 어미 거북이 있고 그 밑에 새끼 거북이를 어미가 이렇게 보살펴 주는, 딱 보호해 주는 느낌. 네, 이곳에 백민 암릉 구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멋지네요, 진짜.
경사가 제법 있네요. 화산길도. 아, 나무가 좀 희귀하게 생겼네요. 진짜 아주. 예. 드디어 이제 포장 인도를 만났습니다. 앞에 보이는 또 부채바위라고 한다네요. 저게. 일명 또 잠수교가 또 나타났습니다. 허정소, 예, 수변 산책로인데요. 나무 데크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. 저 멀리 저희들이 걸었던 옥새바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코끼리죠.